졸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타 대학과 융복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이롭게 하자 그러면서 어떤 내부 인력에 대한 어떤 밸류 제너레이터가 되고자 하는 그런 저희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사업의 주요 사항은 기존에 있는 대학의 우수 자산을 발굴해서 실용화시키고 그리고 또 기술 이전 사업과 전문 조직이나 실용화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런 두 가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리포 교육이란 연구실 현장 밖에 현장으로 가서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들이 아이템에 대한 시장을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이번에 이런 자리 마련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권역에 계신 선생님들 많은 협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많이 연기될 수 있도록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뵐 때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 노하우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할 테니 차라견 포럼에서 도와주시고 다른 대학교 선생님들도 참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